백 대표님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백은정 대표님 괜찮으세요? 넌 반인 반수라고 내 짐승이잖아요. 싸나워지기만 했어.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열흘간 밥을 굶으니까 싸나워져가지고 막 윤석열이 눈앞에 보이면 바로 때려죽일 기세야. 아니 제가 오랜만에 뵈니까 눈빛이 훨씬 더 총명해지시고 또렷해졌어요. 근데 짐승은 굶을수록 예, 사나워지고 사냥 능력이 더 배가 돼요. 배고프니까. 예, 배부르면은 나태해지고 예, 어떤 전의를 잃게 되는데 지금 딱 지금 뭐 윤석열과 싸우기 좋은 상태, 독이 올라 있는 상태다. 예, 가을 저기 독사가 독이 올라 있듯이 지금 가을 예, 짐승이 독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을 초승님한테 잡히면 이제 그냥 그렇죠. 바로 네, 독을 좀 올렸으니까 이제 물로 가야지 윤석열 김건희를. 오늘 집회에 나오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혹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 어떤 메시지 있을까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지만 오늘 집회 많이 나왔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윤석열을 예, 국민들이 쟤는 안 돼 만드는 여론전이라고 보자 되죠. 결국 윤석열을 끌어내는 데는 탄핵이라는 합법적이고 어떤 무혈 그런 피를 흘리지 않는 예, 윤석열 퇴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양심적인 의원들이 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은 뭐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대통령감이 아니다. 김건희한테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갈수록 더 알게 되고 예, 자동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거다. 근데 그 안에 할 게 예, 주가 조작범 김건희는 분명히 구속을 시켜야 된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왜 정진상 뭐 이런 사람 뭐 김용은 구속시키고 주가 조작범 김건희는 구속 안 시키냐. 그 사람들은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구속시키면서 증거가 확실한 주가 조작범 김건희 구속시키라고 좀 요구 좀 해달라. 왜 못하냐. 예, 그래요. 좀 강해져야 된다. 독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 단식은 예, 도끼를 올리는 단식이라 보고 이번 단식 이후에는 더 도끼를 품고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예,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드디어 단식 멈추시는 건가요? 오늘 저녁까지 뭐라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니까 초심님 오래 싸우시려면 이제 단식 끝까지 멈추셔야 돼요. 약속해주세요.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